안녕하세요. 판공리 기술자입니다. 오랜만에 인테리어 공사 견적 오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1년 반 전쯤에 15평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오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24년도에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마트나 시장 가셔서 뭐 잡으면 금방 5만원 넘잖아요. 인테리어 쪽도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예전에 평당 100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평당 100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34평 제가 가격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아파트는 방 3칸, 욕실 2칸, 넓은 전실로 이루어진 34평 아파트입니다. 총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4,070만원이 들었어요. 사진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자, 공사 전 사진. 일단은 천장에 보면은 문선 아치도 만들어져 있고 돌벽지도 붙어져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파벽돌도 붙어 있고 신발장도 원롯으로 좀 어두운 톤이고 전체적으로 좀 소재가 많다 보니까 산만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거울까지 있으니까 이제 산만함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최대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고자 주인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이제 공사 후 사진. 천장은 석고보드를 이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다 했고요. 좌측에는 잎이, 우측에도 잎이, 신발장은 목대는 그대로 살려두고 문짝 가리만 했어요. 샤시 밑에도 잎이로 다 마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잎이판은 통판이라고 얘기하죠. 원판을 붙이기 때문에 가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깔끔하고 톤 자체도 타일보다는 조금 은은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톤이 이쁘게 잡힌다. 요게 제일 좋았고, 자, 신발 벗어놓은 데 보시면 거기서부터 마루가 시작되잖아요. 중문도 마루톤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이제 여기는 우리 집의 따뜻한 공간입니다 라고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입구 화장실이에요. 공용 화장실인데 옛날 사진 보시면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순 없죠. 이걸 새롭게 탈바꿈 시켰습니다. 600에 600각 타일로 벽과 바닥을 마무리를 했고 이제 집주인 분께서 전면 파티션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업자 입장에서는 전면 파티션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유리를 잡고 틀어비면은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반조적을 쌓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반조적을 쌓는 것도 비용이 들잖아요. 이걸 어디서 뺐냐.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변기하고 세면기를 좀 안 쓰는 편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다른데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를 넣었는데 강화 유리로 직접 발주를 넣어서 만들어 냈습니다. 장 거울 같은 경우는 집주인 분께서 우드톤을 좀 좋아하세요. 이게 전면 슬라이드장을 걸게 되면 전부 유리라서 뭐 반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우드톤 거울과 장 거울을 같이 맞춰서 넣어 드렸어요. 천장에 돔을 시공해 드렸고 환풍기 힌펠 보이시죠? 힌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로크 모델로 일반적으로 쓰는 플렉스 제품보다 좀 비싸요. 수전과 악세사리류는 전부 무광 실버 제품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공용 욕실 화장실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우리는 입구방이라고 부르는데 입구방 방문을 교체를 했고 우측편에 붙박이장이 있죠. 목대는 그대로 살려두고 이 서라운드와 문짝만 교체를 했습니다. 천장에는 실링팬을 일단 시공해 드렸고 3인치 다운라이트를 11개를 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천장은 실크벽지, 벽면은 하얀색 실크벽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베란다는 바닥은 300에 300각 타일을 깔고 벽면은 전부 탄성코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실을 보여 드릴 거예요. 예전 사진 보시면 천장 가운데 등이 박혀 있죠. 저희도 여기에 우물 천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층고가 안 나와서 간접 조명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평탄화 작업을 해서 가운데 실링팬을 달고 다운라이트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레비 밑에 원래 콘센트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벽걸이 TV를 걸어 놓으셨는데 콘센트가 너무 눈에 거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올려드리는 작업을 했었고 벽지는 옅은 그레이 시공을 다 했어요. 마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동화마루를 썼는데 동화마루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저렴한 나투스 진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번 현장은 비용이 좀 더
나가더라도 하판마루로 된 나투스 듀오 까사 내추럴을 시공하였습니다. 주방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공사 전 사진은 좀 어두운 느낌이 강했는데 새로 공사한 사진은 밝은 느낌을 많이 주었어요. 일단 천장은 다운라이트 공사를 진행해드렸고 상구장은 무광 그레이, 침미 후드를 넣어드렸고 상구에 간접등도 넣어드렸어요. 벽면에 제가 좋아하는 6mm 대리석을 썼는데 집주인분께서 타일은 조금 매지에 때가 낀다고 싫어하셨습니다. 싱크대 상판은 LG 하이막스 쿠키 제품을 사용했고 하부장은 상구장과 동일한 무광 그레이를 썼고 싱크볼은 백조 사각볼, 벽면에 보시면 가스 배관이 없죠. 이 집이 인덕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 배관도 다 철거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쪽은 주방을 지나서 보조 주방인데 일단 벽면에 샤시가 돼 있죠. 그 테두리를 전부 300, 600과 타일로 발라 드렸고 상부는 고무나무를 사용했어요. 이걸까지 대리석을 사용하면 금액이 너무 비싸지거든요. 거기 굳이 물기가 많이 없는 부분은 고무나무를 써도 괜찮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했고 하부는 무광 그레이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냉장고 장 위는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작은 방인데 입구방과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천장에 실링팬을 시공해 드렸고 다운라이트 벽면에는 하늘색 벽지를 시공해 드렸어요. 베란다 보시면은 탄성으로 마무리 짓고 붙박이장이 있는데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붙박이장만 설치를 하면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열을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큰 방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큰 공사는 좌측편에 붙박이장이 있어요. 이제 일단은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셔서 붙박이장을 넣어드렸고 붙박이장 옆에 화장실로 가는 길 보이죠? 그쪽에 있는 붙박이장은 목대는 살려두고 문갈이만 했습니다. 그 맞은편에 화장대를 만들어 드리고 거울도 달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방 같은 경우는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안 하고 엣지등을 달았는데 집주인분께서 다운라이트는 필요 없고 그냥 엣지등 하나만 달라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공용 욕실하고 도기와 수전 같은 게 동일하고 차이점이라면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이 좀 달라요. 벽 타일은 300에 600각, 바닥은 300에 300각. 자, 거울은 수납장 없이 가로로 긴 팔각 거울이며 수납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300에 600각 마감이라서 젠다이도 타일 마감이 아닌 대리석 마감을 해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란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베란다는 600에 600각 타일을 깔았고 안방 쪽 앞에 있는 베란다는 300에 300각을 시공해 드렸어요. 일단 벽면은 전부 탄성 코트로 마무리 지었고 천장 역시 엣지등으로 조명을 달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사한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집 공사가 부가세 포함해서 4,070만원이 들었어요. 지금 4,070만원이 뭐 비싸다 싸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 공사하실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시고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산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년 동안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12월 27일 연말이거든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내년에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